우리 그 박항서 감독님은 그 당시에 베트남 그 축구 국가대표팀을 보고 어떤 것들이 또 생각이 좀 딱 드셨는지. 근데 제가 볼 때는 기록이 아무것도 없어요.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가자마자 한 거는 일단 선수의 어떤 측정을 하자. 그래서 이제 한 것 중에 하나가 몸에 신체에 대한 부분을 했는데 우리 선수들이 너무 체지방이 없어요. 그러니까 제가 뭐 쌀국수를 먹지 말라고 한 건 아니고 음식의 문화에 어렵기 때문에 먹되 좀 단백질이 있는 부분을 조금 추가로 보충을 해라. 이제 그걸 선수들한테 설명하고. 감독님이 이제 베트남 선수들을 위해서 훈련 방법을 또 좀 바꾸셨다 그래요. 타국 감독이 그 가서 감독을 하려고 그러면 그 나라의 문화 관습 이런 거는 존중해야 된다는 해야죠. 걸 제가 많이 느꼈어요. 그래서 문화와 관습은 존중해 주는데 이제 훈련 때는 기술적인 부분은 절대적으로 내 눈에 따라와 줘야 된다. 이거는 내가 교정 수정 시킬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고. 이게 이제 그 베트남이 보통 오전 5시에 기상을 해서 6시쯤 출근을 하고 낮잠을 자기 때문에 아침형 패턴에 맞춰서 이제 훈련 시간을 좀 앞당기시고. 스케줄이 정신 먹고 자야 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처음에 이해를 안 갔죠. 그래서 코치들하고 상의를 했어요. 그랬더니 오랜 습관이고 뭐 이렇게 한다 그래서 제가 운동 시간을 뒤로 늦췄죠. 오전에 하고 정신 먹고 나서 충분히 애들이 주시고 쉬고 한 시간 정도, 한 시간 반 정도 잘 시간 이후에 지금 아직도 뭐 우리 선수도 그대로 이행하고 있어요. 근데 이제 그건 오랜 습관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날씨 때문에 그런지 저도 이제 정신 먹고 나면 꼭 잡니다. 근데 그게 그 기후 때문에 그게 또 그러니까 훨씬 더 예. 처음부터 주무시진 않으셨을 거 아니에요. 처음에는 그냥 그럼요. 근데 그게 정신 먹고 분위기도 다 들지 않은 분위기고 그래요. 다 잠을 자고 조용해요. 점심 때는 그럼 전화도 받지 않으니까 전부 다 호텔이 조용하니까. 그렇다고 뭐 혼자 이렇게 있기도 그러니까 뭐 그러다 보면 누워 있으면 확실히 좀 오후가 회복이 되니까 뭔지 알겠다. 네, 하고 나면 그래야 이제 또 오후를 또 에너지가 생활할 수 있는 에너지가 생기시는 거예요. 훨씬 더 그게 참 지혜로운 것이더라고요. 그러니까요. 이게 선수분들도 그렇고 모여 있을 때 절대로 이렇게 개인 평가 같은 걸 하지 않으신다고. 히든 감독님도 2002년도에 보면 좋은 이야기는 단체에서 하는데 사람을 어떤 누구 앞에서 지적할 때는 이런 걸 배워야 된다. 옆에서 뭐 이천수가 가장 많이 했을 거예요. 오늘 아침에 이천수가 좀 돌출해 놓고 나면 막 이렇게 대놓고 이야기하는 거다. 어깨동무를 하면서 말씀은 이제 지적을 하는 거예요. 이제 가는데 칭찬은 다 모였을 때 하고 개인적인 칭찬보다는 팀 칭찬을 주로 해주는 게 낫고 개인적인 지적사항일 때는 이제 조금 불러서 하는 게 나은데 근데 대부분 단점이 더 많이 보여요. 가까이 생활하다 보면 근데 받는 사람은 좀 싫죠. 맞아요. 아니 그 이제 이게 선수들하고의 스킨십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. 예,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뭐 그냥 그 우리 선수들이 좀 착해요. 뭐 다 우리 한국 선수도 착하지만 뭐 순수하고 그래서 훈련할 때는 제가 좀 엄하고 엄격합니다. 근데 우리 선수들이 뭐 주로 운동 끝나고 나면 이제 저녁에 밥 먹고 나면 치료실에서 많이 모이거든. 그러니까, 사랑방처럼 치료실에 많은 선수들 치료하러 오고 뭐 마사지 받으러 오는 편인데. 거기에 이제 제가 자주 들립니다. 뭐 그러면서 뭐 이제 애들하고 뭐 이렇게 장난치고 뭐 이렇게 이제 하는데 거기에서 선수들하고 스킨십도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선수들이 누가 지금 어떤 데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유심히 보죠. 이제 그래야만이 또 선수들 중에는 출전하기 위해서 숨기는 선수도 있고 뭐 이런 부분이 또 보기도 하고. 그럼 이게 또 다 감독님은 또 다 계획이 있으시군요. 이게 또.